오늘은 시편 13편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적을 바로 알아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오늘 같은 그런 혼돈의 시대에서 흔들리지 않는 정확한 기준과 세계관을 가지지 못하면 결코 승리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의 주적은 사탄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패하는 이유는 엉뚱한 적과 싸우기 때문입니다. 내게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는 사람이 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적은 사탄과 악한 영들입니다. 우리의 전쟁은 칼과 총으로 하는 육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나의 영혼을 두고 싸우는 영원한 목숨을 건 전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나의 영혼을 지켜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13편 1절 말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이 다윗은 죽는 그날까지 고난과 칼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잊으신 것 같고 그 얼굴을 숨기신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돕지도 않으시고 그를 핍박하는 그 악인들을 징벌하지도 않으시고 다윗에게 위로의 말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 자녀를 잊어버리는 부모는 없죠. 이 긍휼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힘이라고 합니다. 이 라힘은 바로 여숭의 이 자궁을 이루는 말로, 즉 긍휼이라는 이 뜻은 자신의 자궁에서 나온 자녀를 보는 마음, 이것이 바로 긍휼인 것이죠. 이 짐승도 자신의 자궁에서 낳은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맹수와 싸우며 목숨을 바칩니다. 어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를 잃을 수 있겠습니까? 이 아버지가 버린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 도망간 탕자이죠. 100마리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아니라 목자의 우리를 떠나 도망간 한 마리의 양이죠. 스스로 의롭다 하고 스스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남이 고난이며 시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다윗은 이새의 여덟 번째 막내로 태어나 아들 취급받지 못하고 들에서 양을 쳤고, 그래서 12살 때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을 죽이고, 그 후에 20세가 되어 군사로 전쟁에 참여하고, 그러나 또 사울 왕이 그를 죽이기 위하여 30살까지 사울을 그를 죽이기 위해 10년 동안 그를 따라다니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도 약 한 18년 동안 훈련을 받았고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 왕은 자신의 고난이 어느 때까지 계속될까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어느 때까지 우리가 시험과 고난을 당해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해야 됩니다. 선줄로 생각하고 교만한 순간 넘어질까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다윗 왕은 왕이 된 이후에도 죽을 때까지 적들의 쫓김과 칼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눈을 감고 죽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적 전쟁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3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이 고난 중에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고난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며, 또 자신이 처한 바를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판단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자신의 부족함도 있고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반성하는 것도 포함되어지는 것이죠.
이 고난의 현실 속에서 사람이 이 눈이 어두워지면, 바른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게 되어지면 이 믿음이 없고 그것이 곧 말과 행위로 실수로 이어지고 그것이 곧 이 전쟁에서 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의 눈이 옳은 것을 바라보며 밝은 눈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죄는 하나님을 옳게 하지 못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하나님의 세계관인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보지 못하면 사망입니다. 5절,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다윗은 고난의 현실 중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다윗은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인자하심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또 그런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후대하심은 우리의 기쁨의 이유이며 바로 찬송의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덕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선택적으로 베풀 수도 있고 베풀 수 없는 것도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조건도 없고 행위의 공로도 자격도 없이 누구에게나 부어주시는 그 크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영적 전쟁에 승리하여 마지막 그날에 주님의 얼굴을 뵈옵는 그런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